romántico.
알려야 돼서 그릇을 놔두면 습기가 있습니다. 사생결단팀 저녁 식사 준비 중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저녁을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반찬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 일단 따뜻하게 했는데. 가만히 타요? 오늘은 가와요? 세 개만 한대. 아니, 사람 먹으니까 따뜻하게 해놓은 거 많으면 반찬이 많아요. 어떤 분이 해왔어? 아, 순천에서 보내셨어요. 순천에서 네? 다 해가지고. 순천에서? 네. 순천에서 아신 네. 분이 보내주셨는데. 아, 우리 텐트로 직접 보내신 거예요? 네, 택배로. 우와. 너무 맛있는 거. 결국은 변이지하고 책임이었다. 이게 보시면 네. 이렇게 다 일일이. 맞죠. 이거는 3년 된 깻잎 장아찌. 네. 어, 이렇게 다 일일이 써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계실 장아찌. 매실. 매실. 아, 예. 밥 반찬도 되고, 뱃속 더부룩 할 때 드세요. 2015년 산입니다. 요거는 깻잎 장아찌. 3년 된 것이고, 가위를. 멸치도 있어. 또 전라도 그 얼음 문다고 또. 아, 이번 전라도, 고향이 전라도 아니에요. 아. 지금 거가 사는 거지. 아. 시집 간 거예요, 시집. 아, 시집 가신 거예요? 서울 분이. 네, 여기도 다녀가셨어요. 아, 예. 아, 서울에서 순천으로 이민 가신 우리 애국 동지님, 아, 반찬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풍. 아, 예, 밤. 방풍 장아찌. 방풍초 장아찌. 예. 방풍. 아. 야. 있으시라고 좀 하. 이거는 아 이거 했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대로 보고 우리가 근현 하나 때문에 이래? 아 일단 근현만 하나만 주시라니까 먼저. 아니 전체적으로 한 이거 봐 멸치 볶음. 자 멸치 볶음도 전혀 조미료 안 썼고 매실 액기스가 들어갔습니다. 아유, 뭐, 건강도 생각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순천 애국동지님, 감사합니다.
구미 동지님 밥 잘 됐습니까? 네, 네 잘 됐습니다. 네. 반찬이 많아서 오늘 밥이 모자랄 텐데. 아, 전혀 안 먹는데. 응? 잘 먹는다 그래요. 뭐 내용이 뭡니까 그건? 저거 이거 손편지. 김기는 보여주려고. 네. 여기 팔려드세요. 여기 팔려드세요. 김치는 전라도식입니다. 기분 나쁠라. 아, 우리 순천동지님이 손수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신 손편지. 아, 김치는 전라도식입니다. 프로님 많은 배추이고 제 솜씨입니다. 젓갈도 손수 담그고 천일염 사용하고 직접 만든 것인데 여러분 입맛에 맞을는지. 아, 저희는 다 맛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 끝나는 소리 하는 거. 어. 이게 이제 갈게야지.
자, 순천 애국동지님 반찬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아, 먹방을 안 보여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식사 못하신 분들은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 관리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대구로 향하는 버스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올라가세요. 예. 저희는 내일 서초 교대역 앞에서 오전 8시에 대구로 출발합니다.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 대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빨리 드세요. 네.